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 이후에 하락하고 있는 이 에브리본,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재료가 남아있고 지금 시점에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앞서서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에브리봇 관련해서 주가가 최근 고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이 관련 내용에 대한 주요 공시 내용을 조회 요청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주가가 반등한 이유에 대한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에브리봇 회사 자체에서도 답변을 해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대로 주가가 갑작스레 이렇게 급락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주가 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에브리봇 국내 최초 제스처 인식 AI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AI, 제스처 인식 AI 내용 자체를 로봇에서 시각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이 시각 역할을 AI가 대신 할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에브리봇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AI뿐만 아니라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선구주자,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올해 초 가파른 상승을 시작했을 당시엔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게 확인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횡보할 당시에 그 이후 주가 반등이 가파르게 나왔을 때는 거래 대금이 말라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 대금 없이 주가가 반등해 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거품이 끼면서 기대감을 통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테마성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조회 공시를 에브리봇 자체에서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저점을 찍을 때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3만 원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받쳐준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저희가 말하는 소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된 부분이 있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보시게 된다면 이 3만 원 부근 의미 있게 거래 대금 실리면서 재료와 함께 상승했던 이 2만 5천 원 부근까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거래 대금 실리면서 강한 지지를 받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긴 하지만 거래 대금이 말라가는 모습, 쉽게 말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술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아직까지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적정 수준까지 내려온 이후에 저점을 받치고 지지받고 횡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후 후속 재료가 나오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에브리봇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대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응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에브리봇 이번 2분기까지 예상 매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도 제가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질적인 이 재료들을 토대로 4월에 터질, 4월에 나올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트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반등할 초입부 당시에 들어온 거래대금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지받을 때 거래대금, 이렇게 터진 이후에는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세력들의 이탈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이탈할 수 있는 차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이탈이 없었던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애널리스트 분들, 펀드 매니저 분들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 세력들에 대한 물량 이탈 정황이 없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세력들에 대한 수급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핵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지금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 평단가 낮추셔야 되는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봇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에브리봇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 24년 대시세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스윙 종목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지만 이 재료가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 매집 추정치가 올해 물량 최대치 매집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 통해서 올해 IPO, 2조대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자회사가 올해 엄청난 IPO 대어로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재무제표를 살펴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 자체가 13,000%입니다. 이 13,000%에 달하는 유보율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하고 이 신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출액 증가율 자체도 작년 대비 220%, 200% 넘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탄탄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 주가 바닥 형성하고 있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올해 6월까지 적어도 40% 이상 상승을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실 때 에브리봇뿐만 아니라 대시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함께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 두개다 모두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브리봇에 대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한 보고서까지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로만 이렇게 드리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 스윙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가져다 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 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 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